여기까지 뜯어야 되니까. 됐고. 아유, 그냥 또 빠네. 됐어? 그냥 빠지면. 됐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발. 근데 요걸 안 풀었어. 그러면 요거를 풀어줘야지. 이거는 혹시나 가스게트가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쩔어가지고 이건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찢어진다고 하지만 충격을 땅땅땅땅 실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뽑는 거. 느낌이 짜해. 느낌이 짜해. 어. 여기서 이제 이 헤드를 열어야 되는데 열지개는 이 텐셔널이라고, 이게 텐셔널인데 이걸 먼저 풀어야 돼. 풀기 전에 이 텐셔널 방향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기스를 내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나중에 조립할지게 꼭 이쪽 방향으로 조립이 되니까. 자, 그 사이에 요거를 살짝만 풀어서 놔주고 나중에 풀지 힘들으니까. 그리고 이걸 편안한 마음에 풀는다. 편안한 마음에 풀는다. 지금 이걸 풀었을 적에 여기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왜 어떻게 고장 났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충격을 살짝 쳐. 여기 쳤는데 이 정도 또 떴다는 얘기는 캠체인은 아직 양호하다는 얘기인데 캠체인이 벗겨지지 않았다? 일단은 까봐야지. 느낌이 샤해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샤해. 이걸 빼주고 이것도 벗겨주고 이제 12mm 이걸 풀어주자. 됐고 살짝 밀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봐봐. 여기가 자국이 나 있어. 여기가 이 얘기는 여기 봐봐. 여기도 자국이 나 있어. 근데 이런 어떤 멍청한 새끼네. 아니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여기가 깨졌다는 얘기네. 그러면 멍청한 게 아니라 크랭크 축이 부러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피스톤이 부러졌든 뭔가 이유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 깬다. 이렇게 될 수 있나?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봐봐. 피스톤이 박살났어. 아, 이거는
간단한 이유로 이건 뭐가 고장이 난 거냐면, 캠체인 위치가 틀어지면서 피스턴이 밸브를 치면서 이게 피스턴이 깨졌다는 얘기야. 그냥 뻐겨졌다는 얘기야. 고장 원인은 어쨌든 이게 정답이지.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거는 엔진 올바라시요. 이건 엔진 올바라시. 이거 다 못 써. 이거 다 갈아야 돼. 이거 수리비 견적 많이 나와. 내가 다른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견적 금액을 얘기할 수는 없고. 한 1,000만 원? 1억? 아니. 이거는 300만 원 정도. 일단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거. 이유는 내가 봤을 땐 캠체인이 아까 늘어나 있었던 걸 봐서 캠체인 위치가 틀어지면서 피스톤하고 밸브하고 때렸다는 얘기야. 때리면서 지금 이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뿐이 나는 단정을 못 줘. 생생하게 찍혔어. 생생하게 찍어도 돼. 이런 거는 생생하게 찍어도 돼. 이거 봐, 깨진 거. 여기서 잠깐, 여기 보면 요 핀이 있어. 핀이 여기 있는데 요 핀을 진짜 신경 써줘야 돼. 요 핀을, 요 핀이 하나 잘못되면 오일순환이 안 돼서 박살이 나요. 그리고 이거 뜯는 거는, 이거는 간만에 연장이, 특별한 연장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특별한 연장이. 이것이 뭐 하는 놈이냐? 이게 베어링 빼는 공구요. 근데 야,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어차피 크랭크를 그걸 잡아줘야 되니까 딱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이 가운데다가 싹 해서 가운데로 해서 싹 해서 밀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망치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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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네. 그러면 다시 19mm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리고 빼주고 여기다 넣고 이거는 이걸 어떻게 빼냐? 여기 핀이 있어요. 여기 핀이 있는데 핀을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돼. 살짝만 벌려서 싹싹 제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폐체. 그 다음에 12mm 요걸 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지. 뭐 부르기 나름인데 활대나 가이드나 뭐 상관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나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요게 캄체인을 벗겨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 타이트하고만. 그럼 좀 더 센 거로 분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됐어. 그 다음엔 저쪽을 뜯어야 되는데 저쪽을 다 뜯기 전에 저쪽을 타기 전에 아예 우리 미션을 미션 보드를 여기서 빼서 준비를 해주자. 어차피 다시 이쪽 넘어올 필요가 있구나. 어차피 넘어가야 되겠구나. 냅두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넘어가겠어요. 잠깐만, 반대로 넘어가야지. 넘어가야 되니까 엔진을 겁나 무거워요. 그냥 밥 한 그릇 먹고는 진짜 못하겠네. 이거 충격이 파워가 세다. 벨트 간지 얼마 안 되셨네. 벨트는 요번에 바꾼 거지. 됐고 여기서 팩을 이걸로 쓰고 이거는 볼트가 길으니까 중간 연결대를 사용을 해서 됐고 이게 여기로 빠지니까 이것도 빼자. 요거는 세르보다가 아주 간단하게 빠져. 해서 여기를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아이고.
맞아야 돼. 없고, 그 다음에 볼트가 박혀선 좋을 게 없으니까 살짝 해서 여기다가 어차피 조립하면 빨리 조립할 거니까 놓고, 그리고 다음 여기를 빼고 시바지로 한 번씩 닦아요. 아, 이건 다 하고요. 에어로 다 풀어요. 에어로 다 불면요 다 세고 탄대요. 됐고, 일단은 요거 됐고, 뒤집었어. 뭐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막 나네. 아, 이게 다 빠져가지고 바닥에 다 떨어졌네. 놓고, 이제 바퀴 왜 안 빼? 바퀴는 안 뺐대. 바퀴가 있는 게 더 좋아. 망치. 이게 두꺼운 쪽을 쳐서 됐고, 고 크랭크 됐어. 베어링도 다 주문했어 이거. 됐어. 이게 축 봐봐. 쉬었잖아 이 대가리가. 이게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쉬었지. 그지? 그래서 이게 나간 거야. 때려가지고. 됐어. 됐어. 끝. 부서진 쪼가리 봐라 여기. 손을 치워줘야. 잠깐만 여기 넘어가지 않게 살짝 걸어주고. 여기 보면 깨진 쪼가리가 피스톤 깨진 쪼가리도 있고. 됐어. 에어로 다 불어야 되는데 크랭크를 조립하기 전에 내가 니데나를 또 준비를 했어요. 니데나를 준비를 해서 니데나를 아예 갈아서, 크랭크 니데나를 갈아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할 수 있게끔. 됐어. 가졌고, 나중에 끼우는 거 내가 보여줄게. 다음에, 아,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보여주자고 하면, 크랭크 베어링이 돌리면 베어링이 나갔으면 이게 걸리는 느낌이 와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는 전혀 크랭크에는 이상이 없다고, 베어링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 부분과 크랭크, 지금 크랭크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있던, 이번에 엔진 내리면서 봤을 적에 다른 건 이상이었는데 이렇게 여기가 쉬었어요. 쉬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랭크를 그냥 통째로다가 바꿔주고. 이분은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분이다 보니까 할지게 최대한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거 됐고,
센터핀을 양 사이드로 꼽아주세요. 이 센터핀은 뭐냐면 엔진 케이스를 갖다가 결합을 시켰을 적에 제자리에 정확하게 결합이 되기 위해서 센터핀이 들어가는 거야. 엔진을 조립할 적에는 가스게트를 지금 그 미리 긁어놓은 건데, 미리 다 전체적으로 긁어놨는데, 이런 가스게트가 혹시 봐서 조금이라도 가스게트가 남아있는 부위가 있다고 하면 가스게트를 끼우고 이걸 끼우고 조립했을 적에 여기 가스게트가 예를 들어 붙어있다, 그럼 이 사이가 떠게 되면 이 사이에서 오일이 새기 때문에 가스게트는 진짜 깔끔하게 신경 써서 긁어줘야 돼. 그거 뭐 아이 어중중하다 그럼 무조건 재차 꼭 확인을 하고. 지금 이제 조립을 할 건데 여기도 여 처음부터 시작해서 쫙 테두리를 돌려봤을 적에 깔끔하게 내가 잘 긁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립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이 들어가니까 딱 해서 조립이 들어가면 잘 맞아서 이렇게 딱 움직여서 센터가 맞아서 쫙쫙 해서 다 조립 이게 제대로 됐으면 소리가 틀려. 탕탕 치면 소리가 틀려요. 그러면 조이고 한 바퀴 회전 됐어.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넘어갔어. 됐어. 이 리데나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건데 새거로 가를 거니까 버리고 새 리데나로 갈도록 하겠어요. 끼울 찌개는 돌리면서 끼우고, 끼운 상태에서는 이게 중요해.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걸 칠찌개 이 끝을 살살 쳐줘야 돼. 억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한 번에 때려박는 게 아니라 살살 쳐서 똑같은 한쪽만 많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거의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게끔 리데나를 박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긴 아직 안 지었으니까
이것은 체인이 벗어졌을 찌개 벗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자리 항시 있도록 해주기 위한 뭐라고 얘기해더라? 카바. 카바라고 얘기해더라? 그런 거요, 하여튼. 그리고 이걸 끼울 찌개도 물론 빼서 싹 해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딱 맞물리게끔 가운데 자리 있게끔 해서 볼트를 마무리로 조여줘야겠지. 이건 타이트하게 한 번에 가야 되겠지. 됐고, 다음은 기름 펌프. 기름 펌프. 항시 모래알 같은 게 돌리면 딱 들어가는 다리가 있어. 그러면 하고 이거를 딱 걸었을 찌개 어디 봅시다. 한번 제자리에서 봅시다. 됐어. 이렇게 딱 자리에 들어가면 핀을 꼽아서 딱 해서 핀이 손으로 됐을 찌개 별도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됐을 찌개 제자리에 딱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은 가이드가 들어가는데 가이드를 끼워야지. 이런 거는 엔진 속에 보드는 대주시면 엄청 빡세게 조여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면 다 수작업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해줘야지 인페로 드르륵 해가지고 조이다가 괜히 부러져서 시간 뺏기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타이트하게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됐고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끼우는데 방향을 잘 모른다 그러면 요건 내가 먼저 끼우지 않고 나중에 끼우는 걸로 내가 하나 보여줄게. 여기다 일단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건 다음에 여기 턴 핀이 여기 핀에 끼워지게끔 살며시 됐어. 집어넣어야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보면 요렇게 이빨이 여기 맞아서 이빨이 맞아서 이거를 회전시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위치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게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맞은 거겠지. 다음에 크랭크 자석을 타이트하게 요거를 먼저 여기다가 끼워준다.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너트를 조여서 주면 이 핀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거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홈턱이, 여기 홈턱에 끼워지게끔. 됐고. 요거는 센터핀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여기는 꼭 칼라본드를 발라줘야 돼. 여기는 왜 칼라본드를 발라줘야 되냐면 가스게트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요 부분이 고무가 들어갔거든. 그래서 여기서 오일이 새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많아. 그 얘기는 그냥 안 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했다가 실수가 벌어지는 경우가 전혀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스게트가 이 동포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임자 되어 있지만 조기만 고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쪽 방향은 발라줘야 된다.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오일이 여기서 오일 펌프가 돌아가면서 오일이 순환이 돼서 요 구멍으로 어디 보자 여기 여기 오일 구멍인데 일로 오일 순환이 돼서 빠져나와서 헤드 꼭대기까지 올라가게끔 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크랭크에서 나와서 크랭크가 먹지 않게끔 오일이 들어가서 여기로 크랭크 축 여기 사이로 쉽게 가가지고 오일이 이리로 간절히 밀어져서 여기로 오일이 빠져나오면서 크랭크가 속도가 많아도 회전이 빨리 돼도 전혀 무리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주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안 끼웠다? 크랭크 그냥 났습니다. 그러면 가스게트도 끼웠고 다 끼웠네? 그럼 여기를 조립을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는데 이게 또 중요해요. 아 이게 그지 같은데 이게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맞출 거냐. 그러면 방향을 잘 봐서 요거를 일자로 살짝 놓고 이것도 살짝 돌려서 일자로 놓으면 뭐 거의 맞겠지. 한번 껴볼게. 안 맞았어. 아무 됐어. 그냥 싹 들어가면 이 핀이 정확한 제자리에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실린더 가스게트. 실린더 가스게트의 방향은 이 방향이구만. 여기에 오일 퍼프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항시 재차 이렇게 해주면 이걸 불어줘야 돼요. 바람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희한한 소리가 들리지. 이게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신경을 써주고, 이제 실린더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닝구 실린더 피스톤. 그러면 저쪽으로,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손님 돌 일도 없고 편안한 마음에 조립을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인이라고 써 있는 거는 항시 카브레타가 인젝션이든 카브레타든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 위치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 이거. 자, 3개, 4개, 5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끼우는 건 이 스프링처럼 생긴 요거를 먼저 하는데, 이 위치를, 끝나는 이 위치, 요 지점을 먼저 내가 생각, 머릿속에 생각을 해둬야 돼. 먼저 어디에 내가 놨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고, 걸고, 그 다음엔 이건 앞뒤 방향이 없어. 근데 요기 위치라고 하면 요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좀 떨어진 공간. 즉 모르겠으면 삼각형 배열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제일 끝에 가서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를 오므렸을 지게 근데 이게 왠지 좀 잘 안 맞은 느낌이네. 이게 워낙 조그매서 눈으로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잘못 맞았다는 얘기야. 잠깐만. 일단은 테스트하기로 살짝 여기를 벌려서 이게 안 맞은 부분이가 됐어. 이게 여긋났은 거예요. 눌렀을 적에 오므라졌다 다시 펴 나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거야. 그러면 여기다 했고 여기다 놨으니까 이번엔 역방향으로 이쯤에다 맞추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한쪽을 먼저 걸어주고, 위쪽이니까 아래를 걸었으니까 위쪽에다 걸어서 짝짝 하면 잘 들어가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닝구가 있는데 검정색 닝구가 있고 흰색 닝구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여기서 헷갈리는데, 검정색 닝구가 이게 열닝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 이게 압축닝구. 압축닝구고 이게 열닝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방향은 열십자가 되어서 여기서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무조건 같은 방향이 되면 안 되고, 여기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위쪽 방향으로 들어가게끔 끼워서 잘 안 됐어. 됐고 여기 들어갔어. 여기서 있었으니까 지금 딱 보면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뭐 이쪽에다 놨으니까 나는
여기서 반요 정도 가게끔 먹방용으로 일단 놓고, 나머지 하나는 글씨 있는 게, 글씨가 여기 보인다고, 조그맣게. 요 글씨 있는 게, 여기 방향으로 가 있다고 하면, 어디 봅시다. 여기 방향이 있으니까, 이건 같은 방향이 되면 안 되니까, 한 떨어진 이쪽 방향, 요 정도 위치에다가, 글씨가, 아유, 워낙. 여기 있다. 아주 미세하게 글씨가 보이네. 여기서 됐고, 끼우고 무조건 안으로 이빨 물었다가 나서지게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느낌이, 모든 것이 이 지금 예, 부동산에서 명함 한장 놓고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구가 다 빠져나오는 그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놓고, 2, 3일 전에 구동계를 다 새거로 바꿨는데, 세상에, 아, 2, 3일 전이 아니지. 좀 됐구나, 구동계 바꾼 게 이게.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반대가. 됐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 클러치 슈를 넣어줘야지. 얘기한 대로 글씨가 위로 나오게 해서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째로 안 들어가. 통째로 들어가고, 앞쪽 거, 뒤쪽 거 집어넣고, 걸고. 다른 오토바이들을 구동계를 바꿀 적에는 옆으로 대서 좀 보기 힘들었었는데, 요번에는 보기가 쉽지. 왜냐면 다 뜯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 이거로 약하게 돌리면서 좀 조립을 해야 돼.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게 지금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아직까지 펼쳐나오질 않았는데, 구두개가 좀 최대한 벨트가 이빨 풀려서 이렇게 헛돌아, 이게 너덜너덜 되게 된 상태에서 됐어. 지금 잘 맞았어. 잠깐만. 다시 한번 이거를 타이트하게 밀어주고, 이게 헐렁말렁하게 된걸 확인을 하고, 됐고, 됐게. 그러면 여기서 이 카바를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카비트를 맞춰야 되니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넘어가서 세르모다. 세르모다를 한번 또 끌어줘야죠. 세르모다를. 그러면 이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살짝 끌어주고 세르모다를 걸어주도록 하겠어요. 세르모다는 이 이빨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끼워야 되거든. 그러면 잘 끼워야 되면 어떻게 되냐, 조금씩 움직여 주는데 강제로 치는 게 아니라 잘 이제 이걸 보고 세르모다가 나가서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한번 갈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하는 걸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먼저 끼운다. 끼우고 됐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다 보면 딱 맞물리는 자국이 있어. 그랬을 적에 여기도 딱 맞고 되면 여기서 깔끔하게 그냥 강제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좌우로 흔들면서 위치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됐고, 요거는 좀 쉬었네. 미리 쉬었으니까 조금 세르모다 선을 잡아주자. 잡아주자. 됐어. 됐어. 잡아주고 여기까지 끝. 그러면 이제 반대로서 머플러 있는 쪽을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바퀴를 끼우고 이 볼시부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냥 이렇게 끼워줘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뒷바퀴는 카징은 다 됐어. 밸브가 지금 여기 부딪혀서 자국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휘발유를 붓는 거야. 여기다 휘발유를 부으면 오, 기름이 있는데도 휘발유를 붓는데도 요거 살짝 새네. 여긴 안 새고. 그러면 이거는 밸브가 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흡입 밸브는 새는 거고 배기 밸브는, 배기 밸브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배기 밸브를 어우 줄줄줄 새지. 이런 배기 밸브가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이유가 없이 밸브를 수리를 해줘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됐어. 다음에 뒤집어서 요 핀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이걸 풀어줘야지. 되고 됐고, 어차피 에어로 다 풀어서 할 거니까 상관이 없다 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싹 이렇게 뽑아서, 요거는 인밸브, 요거는 인밸브, 요거는 쫙 빼서 배기밸브. 그러면 인밸브와 배기밸브를 잘 놓고, 일단은 배기밸브가 많이 샜으니까 배기밸브 먼저 이제 분해를 해볼게요. 지금
이 공구는 밸브를 빼고 뺄째와 끼울째 쓰는 공구인데, 끼울째는 이게 움직이면서 밸브 핀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밸브를 쉽게 끼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공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땅 치면 핀이 빠졌어. 그럼 싹 벌려서 놓고, 두 번째도 됐어. 그리고 땅 쳐서 핀이 빠졌어. 놓고, 그리고 요거는 봐봐, 쌍 밀면 돼. 똑 떨어져. 땅 밀어, 똑 떨어져. 그 다음에 배기 밸브를 먼저 잘 끼우도록 할게요. 그럼 배기 밸브를 끼우는데, 이걸 끼웠을 때 여기 보면 여기에 때가 끼어 있거나 뭐 그런 셀 수가 있어. 근데 이건 그런 거 차니까, 딱 키면 이게 자리가 딱 문물리는 느낌이 오면 그건 뭐 100%입니다 그럼. 자, 배기 밸브 딱 키우고, 이건 그냥 엎어놓으면 돼. 이 밑에는 고무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핀이 있으면 핀이 이 억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야 돼. 이게 이렇게 걸고, 여기 보면 아까 이거 있었지? 이거로 이게 흔들리지 않게 가운데를 딱 맞추고, 그 다음에 힘있게 꾹 눌러주면, 아이고 빠졌다. 다시 삑사리. 삑사리가 났어. 더 쓰고 하자. 형. 웃지 마. 됐어. 빨리 웃어. 됐어.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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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졌어. 끼워졌으면, 이거를 땅땅땅땅땅 쳐봤을 적에 안 빠지면 잘 들어간 거야. 이쪽 밸브도 똑같이 걸고, 스프링 끼우고, 나머지는 다 에어로 조립해 줄 거니까 물론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똑같이 반대로, 너무 조그매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네. 저건 묻은 거야? 저건 뭐야? 이건 원래 자국이 원래 있는 거야. 묻은 게 아니라 이 자국이 원래 있어. 그래서 똑같이 놓고, 요거는 다음에 있잖아, 요걸 하게 되면 자주 쓰는 건 아니겠지만, 안돼 안돼, 이건 방향을 좀 바꿔야 돼.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야 돼서. 됐고. 했는데 좀 더 들어가야겠다. 좀 더 들어가야 돼. 이게 잘못 맞았어. 잘못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밀고, 아이고 걸렸다. 이렇게 해서 됐어. 자, 잘 왔어. 어우, 끼우기가 그지가 않네. 됐고, 다시 짱짜이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해야지.
자, 보면 배기밸브를 갈았는데 배기밸브를 물을 휘발유를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안 새지? 기름이 이렇게 있는데도 밸브가 아주 잘 됐다는 얘기지. 이러면 됐고, 여기도 갈았으니까 한번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안 셉니다. 됐어. 흡입밸브를 끼워보도록 하겠어요. 흡입밸브를 끼우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배기밸브를 끼웠으면 움직여서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밸브는 밸브 조지를 안 봐도 정확하게 잘 맞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아예 마무리까지 여기 보면 방향이 없네. 이거는 방향이 없으니까 최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로 여기가 칸이 맞춰져 있는 데가 있어. 이걸 싹 돌려서, 여기도 아니고 싹 돌려서 바로 요 자리 요 위치에 딱 맞게끔 해놓고 요것도 돌려서 딱 놓으면 지금 됐고, 좀 더 돌리고 조금 더 살짝 걸고, 이빨 조이는 게 아니라 걸고 여기서 싹 돌리면 아주 여기 딱 끝에 맞는 거, 그게 맞아야만이 됐고. 그래서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면 밸브가 물리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잘 됐어요. 여기까지. 어저께 주석이 안 온 게 있는 바람에 조금 고생을 해서 이제 주석이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건데 빨리 해줘야 돼요. 이분이 이래서 담은 오토바이 수리비 값이라도 벌리게끔 해줘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본인도 마음이 편하고. 자, 됐고, 여기서 이쪽이 흡입 쪽이고 위쪽이니까 인쪽이 위로 올라가게, 인쪽이 위로 올라가게 꼽는다. 요거를 꼽는데, 요거는 자세는 요 자세로. 강제로 누르면 안 되고, 이거 할 적에는 이게 좀 약간 좀 일하기가 약간 불편해요. 이게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지.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한 푼에도 벌겠다고 그냥 혼자서. 됐고, 요쪽도 살짝 됐어. 아주 잘 들어갔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꼽아야 되는데 한쪽을 핀을 꼽아 놔야 돼. 그러면 어디서 일하는 작업하기가 쉽냐. 나는 왼손잡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른쪽을 먼저 걸어 놓고 핀을 끼워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걸기게, 아유,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요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살짝 오므려서 끼워지고, 어우 어떻게 아주 한 방에 제대로 끼워졌네. 됐어. 다음에 핀을 살짝 걸어 놓고, 핀을 걸어 놓고 실린더 가스켓가 들어갔으니, 실린더 가스켓가 들어갔으니 잘 끼우고 여기서 집어넣어서 요 반대쪽에서 센터를 잘 맞춰서 됐어. 됐어. 이쪽에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핀을 또 끼우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런데 튀어 들어가지 않게 뭘 막고 하는 게 좋은데, 나는 많이 해봤으니까 조금 자신이 있겠지. 됐고, 들어갔나? 프리스를 한번 비춰보겠어요. 그냥 딱 들어간 게 어때? 사이즈가 한 방에 잘 들어간 것 같은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싹 오네. 어우 시원하지.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재차 확인. 오 제대로 맞았어. 오 제대로 맞았어.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그런 좋은 느낌이 아니니까 끼울찌개는 피스톤을 끼울찌개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집어넣는다. 됐어. 이게 강제로 쳐서 박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한 힘과 이거를 잘해야 돼. 이거 진짜 잘못해가지고 또 빠져나가면 골치 아프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걸 꼽았으면 잡고 이거를 돌려서 피스톤을 상사점 위치에다가 맞추면 여기서 텐셔너를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방향은 요렇게 끼워서 여기다가 살짝 걸어주고 여기서 타이트하게 조여주고 다음은 동탄 가스게트가 필요하죠. 동탄 가스게트 동탄 가스게트를 끼우기 전에 센터핀이 없어. 그러면 센터핀이 두 개인데 왜 하나만 보이느냐? 여기 있구나. 센터 핀을 꼽아서 자리를 맞추고 그 다음에 끼우는데 여기에는 가이드가 들어가고 여긴 그게 있어요. 그러면 요게 요쪽에 들어간다 치고 여기서 가이드가 하나 들어가요. 가이드 팔 항시 에어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들어갈 찌개는 여기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가이드가 들어가서 끼운 다음에 들었을 찌개 위에가 올라오지 않으면 이 안쪽에 센터가 맞은 거야. 그러면 요렇게 방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드가 빠지지 않게끔 이 모양대로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살짝 들어서 살짝 아주 모양대로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됐고, 끼워주는데 요거는 방향이 윗방향 가운데로 요 표시가 위쪽으로 나오게. 이건 뭐 대충만 해줘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이왕 하는 길에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됐어. 이 정도면 거의 한 방에 갈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자, 잘 됐지? 됐어. 걸려서 아주 잘 끼워주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됐고, 살짝만 걸어놓고 여기서 동화자를 다 넣어준다. 3인치를 마치는 그 부위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요걸 풀러 요걸 풀르고 여기에 뭐가 있냐, 이 구멍 속에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구멍 속을 면밀히 보다 보면 잠깐만 내가 먼저 확인해 보고요. 잠깐만, 이쪽을 보면 저쪽 위에 톡발 가진 부분이 보일 거야. 여기 위에쯤에. 저게 요 가운데로, 여기 점이, 여기 줄거져 있는 여기까지 딱 오게끔 가운데로 맞춰서 여기에서 카미찌를 맞추는데, 여기를 딱 끼웠을 적에 이 방향이, 잠깐, 가이드가 삐삭대를 탔어. 이렇게 해서 가이드가 삐삭대를 탔어. 딱 끼웠을 적에 가운데 여기 점 표시, 요 시루 시점, 요 표시하고 일치가 되는데, 이건 조금 반코가 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살짝만 내려서 다시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일직선 맞았고, 아까 여기하고 일직선 맞으면, 이게 카미치의 제일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또 보면, 요게, 요걸 또 끼워줘야 돼. 여기서 먼저 요걸 돌려서 보면 요 부분을 돌리면 이게 또 움직여. 여기 구멍이 안 맞았으면 돌려서 가운데로 놓고, 그 다음에
볼트를 살짝 걸어주고 또 빠져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기어 들어가면 또 뺀다고 또 엄청 고생하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잘 쓰고. 그리고 여기 아직까지 중요한 부분이 끝나지 않았어. 중요한 부분이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조이고 여기서 다시 수더블 시켜서 딱 멎이는 순간까지 조이고 끝을 내. 그 다음에 스프링을 빼서 여기다가 끼우는데, 원리는 이건 고장나서 가는 건데 요걸 살짝 누르고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이게 이걸 집어넣어서 이게 쭈루루 이렇게 나오는 원리야. 그래서 한번 나오게 되면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끔. 근데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엔진 수주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이거는 해줘야 돼. 갈아주는 게 좋아. 이거는 후회를 안 하지. 이걸 하게 되면. 그래서 잘 조이고 요거까지 마무리를 다 지겠어요. 넣고 됐고, 여기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조여야 되니까. 충전을 시킨 거를 끼우고, 이 열 처리가 된 거라 웬만해선 풀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밸브 감격 소리 살짝 나게 위아래 됐고, 아래 위에 됐고. 잘 됐어. 자, 손님이 왔어요. 일단 여기 플로그 한번 끼우고, 플로그 하나 넣고, 손님이 왔으니까 잠깐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이것도 끼워놓고. 잠깐만, 우리 이 양 한 길에 잠깐 좀 더 하자고. 손님이 왔어도 저기 조금만 기다려줘봐요. 금방 되니까요. 네. 네, 요거 한 2분 정도만 시간 줘요. 됐어. 실린더에서 오일 펌프까지 연결되는 라인을 잡도록 할게요. 됐고, 있죠. 됐고, 이제 이게 워터 펌프라고 하는 건데 센서가 들어가서 그 열이 안 받았을 찌개는 그냥 거의 순환이, 부동액이 순환이 안 되다가
열이 받으면 그때 센서가 여기 스프링이 열리 스프링이 약해지면서 열리면서 순환이 잘 돼가지고 오토바이가 고열에도 엔진에 열을 안 받게끔 해주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뭐 수작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위 마무리.